죽겠군.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거. 아, 왜 이래 진짜? 내 말 안 들어도 좋아. 대신 조영사님 올 때까지만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해. 그놈이. 아, 그쪽이랑 다니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농담 아니야. 그놈이 널 노린다고. 누나로서 하는 말이야. 부탁할게. 아, 진짜 씨. 난 병신 누나 둔 적 없으니까 이거 놀라고. 목격자고 뭐고 이제부터는 난 상관 안 할 거니까 찾지 마. 야, 아까 그 여자 아니야? 그래, 개 딸린 여자. 여자가 밤이 안 나면 밤이 안 나가. 집 근처 가서 술 한잔 하자. 기숙에서 수시, 수비야, 안녕 하셔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 기석군? 아, 씨발 듣기만 하라니까. 영상 통화로 전화한 거니까 얼른 이어폰 끼고 다시 받아요. 무슨 일인데? 그냥 하라면 해요 좀. 지하철에 그 새끼 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한 번만 비춰봐요. 아, 잠깐만. 저 왼쪽 다시 한번 비춰봐요. 그 새끼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 무조건 내려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눈치 못 채도록 천천히 걸어가. 지금 불러요, 지금! 앞에 사람 있어요! 쉿, 조용. 걸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씨발 말 좀 해봐!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리면 대답 좀 해봐요 좀! 여보세요? 전화 안 끊을 테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얘기해요. 알았죠? 기사마! 네,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 저요? 왼쪽이요. 오른쪽으로.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달려요. 알았죠? 빨리 일어나요. 빨리요. 아시기야. 좀 내 말 좀 들어. 프로포폴이에요.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 일종인데 마약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서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중독에 걸리는 수도 있거든요. 이거 시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물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 대상 품목이라서 병원에서만 취급합니다. 병원. 택시 타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풍겼거든요. 이거 쓰는 데가 맞습니까? 뭐 병원에서는 다 쓰는데 안전상 뭐 종합병원보다는 개인 병원에서 더 선호하죠. 주로 어디서 씁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정도 되겠네요. 아저씨! 저기 깼나 봐요. 유수아 씨, 의식 드세요?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슬기는요? 안내견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서씨 이러면 안 돼. 조용사님이세요? 예. 슬기는요? 우리 슬기 못 보셨어요? 찾았는데 가버렸습니다. 멀리.